안녕하세요. 호요법률사무소의 서경선 사무장입니다. 최근에 비상장 주식 관련 사기 피해 제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종목마다 다르지 사기 수법 거의 비슷하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코인보다는 주식은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자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들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중개해주는 일종의 중개 사이트들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을 탁 해주고요. 거래를 성사시켜주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소에서의 거래와는 다르기 때문에 허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사기꾼들 이 점을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업체 관련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인지 상장을 하긴 할 건지 뭐 이런 부분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공모주 청약이나 뭐 이런 거 비상장 주식이 상장이 되게 되면 높은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비상장 주식을 매입을 한 다음에 마치 그 기업이 곧 상장될 것처럼 상장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증권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 바람잡이들이죠. 예, 자, 이 사람들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비상장 주식을 매입을 지금 하려고 한다. 현재 선생님 뭐 4천주 갖고 계시는데 5천주까지 딱 맞춰주시면 저희가 계좌 통째로 하고 5천주 한 번에 매입을 하겠다. 혹은 뭐 바로 인수를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투자를 막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추가로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잠적을 해버리거나 이미 뭐 매입 물량이 차서 매입 절차가 종료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뭐 명함 같은 걸 위조해서 뭐 본사 관계자 또는 뭐 증권사 관계자인 척 하면서 하기도 하니까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사기꾼들이 고지한 상장 계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상장을 예고했던 시점이 도래하면 전화를 꺼놓고 잠적해버리기 쉽습니다. 바람잡이들까지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 사기도 상대를 딱 특정을 해서 신속하게 고소 절차에 돌입하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사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탁탁탁 정리를 해서 고소장에 정확하게 딱 녹여내는 과정, 이런 거 엄청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거 사기 같은데요, 이거 비싸게 팔았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건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 정리해서 고소 절차 돌입하는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저희 포유에서는 유사 사건들 꾸준히 처리해 오면서 저희만의 사건 처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화면 상단에 있는 회사 전화번호 혹시 혹은 뭐 저희 변호사님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상담 링크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 이용하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하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